저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두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없고 참 점잖아요. 근데 시댁에 가서 어느 날 남편도 안 보이고 어머님도 안 보이고 해서 뭐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는 안방에서 남편하고 어머님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그냥 웃어가면서 얘기를 그냥 제가 방문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길게 길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가족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리고 저기 이제 너무 길게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인기척을 냈더니 얘기 이렇게 안색이 싹 변하면서 얘기를 싹 그치는 거였어요. 내가, 원래대로 들어. 네, 내가 그럼 잘못 여기 끼어들은 건가? 이렇게 두 분 계속 얘기하시게 빠졌어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만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에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몹시 서운했고 지금껏 그 기억이 아주 맞아. 점잖은 줄 알았더니 수다를 너무너무 그 뒤로는요? 없어요. 모르지. 아직 안 걸린 걸 수도 있어. 저한테 예. 네. 저랑은 일체 없어요. 그런 긴 얘기는 신기하다. 걸리지 말자 얘야. 예. 예. 예 그러면서